황금 세대로 불리는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을 겨냥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간의 전지훈련을 위해 호주로 떠났는데요. 이승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계영 800m에서 7분 1초대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수확한 수영대표팀. 7월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서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목표는 올림픽 시상대에 서는 것. 자기 최고 기록만 나온다 그러면 6분대 안으로는 지금 현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대회 나서 경험을 좀 더 쌓다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는 단체전인 계영 800m와 함께 자신의 주종목인 자유형 200m에서도 메달 욕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메달권에 입상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가슴에 담아두고 있고요. 또 개인전 목표로는 자유형 200m에서 1분 43초대의 기록을 끊는 것이 이번 연도의 가장 큰 숙제일 것 같고요. 역시 황금 세대 주축인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 김우민도 이번 올림픽에서 마린부이 박태원의 뒤를 이어 자유형 400m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지금 제 기록이 3분 43초인데 그래도 41초까지는 들어가야지 세계적인 선수들과 같이 경쟁하는데 뭐 뒤처지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호주에서 한 달간 훈련을 마치고 다음 달 3일 귀국해 짧은 휴식을 취한 뒤 7일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카타르 도하로 향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